잡아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약자가 있어. 엄청 약한 애가 있는데 너무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아기가 아주 약자거든. 그래서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냐면 보호받고 싶어. 지켜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보호받고 싶은 애기가 있어. 그래서 그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면 너무 자기가 약자라 너무 서럽고 수치스러워. 그래, 그 아기가 가식을 떨었구만. 센 척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자가 또 있어. 그 약자를 절대 들키지 않고. 이 강자는 누구냐면 그대가 만들어낸 허상이야. 그대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그거를 약자를 공격하는 수치살기를 써. 그 강자 행세를 하는 애가. 근데 걔가 막 무지막지한데, 야, 지금 너무했다. 강자를 만들어도 정도가 있는 거야, 사람이. 그냥 좀 이렇게 무식한, 이게 여자 장군이나 만들어야지. 거의 남자 장비야. 봐봐, 아니? 막 이만한 몽둥이를 들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자를 보여? 어? 나 여자 아니야. 이것들이, 새끼들이 막 이렇게 깡패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강자야. 걔를 완전 깔아뭉갰어. 여자도 용납을 못하니까 남자. 근데 남자 중에서도 최고 포악한 애기. 장비. 이런 애기를 갖다가 니, 떡하니 만들어놨어, 마음 안에서. 너무 여자야. 너무너무 여자야. 완전 천상 여자.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애기 같은 애가 있어. 근데 그거를 미치도록 쓰고 싶어. 그 약한 그 약자를. 그것을 쓸때 받는 사랑의 기쁨은 절대로 강자를 써서 얻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아가. 애기가, 깐난쟁이 애기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상대를 믿고, 엄마, 아빠를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받아주는 그 포근한 거야. 내가 어른이 돼서 이제 다 하면서 엄마가, 아유, 얼마나 수고했어, 우리 아기. 이렇게 온 거랑은 사랑의 깊이가 다르거든. 온통 존재를 의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상대가 온통 나를 받아줄 때 받는 사랑은 엄청 포근하고 커. 약자가 될수록 사랑은 크게 받아. 막그 아주 약한 그 고양이나 강아지 보면 막 미치잖아, 우리가. 너무 귀여워서. 이럴 때그 개가 자 받는 사랑은 그게 어미 고양이가 받는 사랑하고도 또 다르잖아. 우리가 애기 고양이를 볼때 미치잖아, 귀여워서. 근데 어미를 볼땐 이쁘지만 막그 정도는 아니지. 그 받는 강도가 달라. 내가 여러분한테 전부 다 애기가 되라고 왜 그래? 그거는 굴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애기가 돼야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약해요. 무장해제를 하고 온통 존재를 맡겨버리니까 그게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악이나 그 동물, 아주 약한 동물들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온통 다 의지하고 나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 이럴 때 제일 사랑을 크게 받거든. 약자는 가장 강해요. 어떤 면에서 사랑받는 데 있어서는 1등이야. 제일 많이 보호받고 제일 사랑받아. 근데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근데 강자도 그건 알아.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이런 내 모습을 못 받는다는 거. 그 슬퍼. 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강자가 아닌 나를 버린 지가 몇백 년이요. 그 여자 버린 지가. 그 여자 버린 지가 몇백 년이라 그대의 엄마도 분명히 남자로는 안 살았어도 그 여자가 고분고분 사랑스러운 여자로 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미움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 받았거든. 할머니도 그랬고 쭉 그랬어요. 그래서 약자로 사랑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몸이 몰라. 맞아요. 그래서 슬퍼. 이 강자가 너무 나도 받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거 장비 아닌 모습이 어떤 거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약자를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걸 몰라. 그냥 이 약한 애를. 그 약한 애를 읽어보세요. 그 아기는 온통 의지하고, 온통 그냥 좋아하고,
상대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그냥 무조건 상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진한 아기야. 근데 그 아기가 그렇게 하다가 몇번 당했지. 조상대대로 수치당하고 미움받고 하면서 상처 입어서 그 아기를 버리게 된 거지. 근데 그 아기 실제는 엄청 순수하게 누군가를 그냥 믿어. 그 힘이 있어. 그냥 믿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따르고 그런 순수성 있는 아기야.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아기야. 논리가 없는 아기가 있어. 약간 바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바보. 그래서 걔를 무시하고 똑똑한 척 하고서 헛똑똑이로 사람겨. 걔를 엄청 사랑스러웠는데. 자, 따라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이런 내 사랑을, 이런 내 사랑을 수치당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렵고 아파서. 너무 두렵고 아파서. 이런 내 사랑을. 이런 내 사랑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고. 무조건 복종할 수 있고. 무조건 복종할 수 있고. 무조건 좋아하고 따를 수 있는. 무조건 좋아하고 따를 수 있는 내 사랑이 내 사랑이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수치당해서 수치당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는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약자의 아픈 마음. 또 무시당할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두려워서 두려워서 약한 나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약한 나를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여자인 내가 여자인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남자의 사랑 없이 남자의 사랑 없이 못 사는 내가 못 사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약한 내가 약한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아기는 남자한테 순종하고 약한 자기를 좋아해. 또 되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 사랑을 되게 좋아해. 받고 싶어. 사실은 굉장히 그 약함으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무서운 건 뭐냐면 수치당할까봐. 너 남존여비지 너. 너 그렇게 약해 빠지지 여자지. 아유 그렇게 사랑받고 싶니? 이렇게 무시당하고 수치당할까봐 그게 두려울 뿐이야. 아주 천상 여자가 하나 있어. 제비꽃 같은 여자. 그리고 막 일편단심. 일편단심 민들레야. 우리 애기도 그런가? 쟤는 그래도 좀 고집도 있고 그치? 개살기가 있는데 그것도 없는 제비꽃 같은 여자. 되게 순수하게 그냥 약자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다 이렇게 뭐 의지하고 살고 싶은 그 여자. 되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가늘가늘한 여자가 있거든. 그렇게 해야 사랑이 채워져.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면 되게 순수하고 되게 순종적이고 그리고 충성심을 넘어서 충성이 있어. 진짜로 믿고 따르면 모든 거를 다다 맞추면서 할수 있는 되게 순수한 사랑을 가진 아기야.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그 아이가 단련된 아기야. 뭐냐면 굉장히 오랜 동안 인고의 세월로 여자라서 참고 학대했던 세월이 있으니까 되게 강해. 고집도 세고. 속에는 그 근기가 있는 여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비꽃 같기도 하고 아주 그 민들레처럼 하얀 민들레가 더 맞겠다. 하얀 민들레. 약으로 쓰죠? 한방에서. 약으로 쓰고 되게 청순하고 예쁜데 생명력이 강하지. 눈 비바람이나 막 이렇게 잡초처럼 크니까. 그리고 몸에는 이롭고. 그거와 같아. 막 화려하진 않은데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근데 되게 그게 야리야리하고 순수하잖아? 몸에 이롭고. 그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빛깔은 흰색이에요.
치유가 있어요. 공부가 되면 그 아기가 치유를 하게 돼 있어. 치유력이 나와. 아픔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픔이 컸던 아기는 치유력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아기는 치유를 상징하는 하얀색을 맞고, 영적인 약간의 예지력도 있기 때문에 보랏빛도 조금 있는데 흰색이 훨씬 강하지. 여자 아기는 원래 남성성을 써도 무력은 안 좋아하는데 이 아기는 무력 진압도 좋아해. 깡패처럼 무력 진압 다 모여!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좀 무력 진압. 거기서 나름대로 코믹한 카리스마가 좀 나오고, 그 아기는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아기가 브이로그 찍고 활동을 하면 또 나름 캐릭터가 재미있을 거야, 그 장비가. 그리고 실질적인 치유력이나 실질적인 힘은 그 여자가 발휘하는데, 그 여자는 밑에 있어, 내면에. 그리고 주로 이제 한 6대 4 정도로 이 장비가 활동을 하겠지. 근데 그 아기도 이제 알아들어야 돼. 멍청함에선 깨어나야 돼. 이거로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이거로 내가 세상에 재미를 줘서 사랑을 받겠다는 쪽으로 의식을 전환을 해야 돼. 요거로 갔다가 남자 사랑 받고 개인적으로 사랑은 못 받고, 이걸 이 캐릭터 자체가 재미있고 귀여운 아기고, 어쩔 때는 그 허세 부리면서 약간 그게 사실 필요하거든. 그게 또 재미있거든. 또 여자들 중엔 그런 특성이 좀 없어요. 여자들은 다 열등이를 쓰는데, 우월이를 쓰는데 코믹한 건 뭐냐? 실제적으로 우월한 것 같다는 안 써. 안 우월한 것 같다 써, 주로. 주로 남이 보기 하나도 안 우월한 것 같다가, 나 우월하지 이렇게 쓰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걔는 이제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는 친구. 친구 같은 그런 스타일. 그래서 장비는 어떤 색깔이냐면, 걔는 좀, 어떤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장난꾸러기 같은 색깔인데, 까를까를 우는 장난꾸러기인데, 걔는, 땡땡이. 빨간색의 노란 땡땡이나 파란색의 노란 땡땡이, 이런 땡땡이 같은 그런 거야. 그래서 재미있어, 코믹해. 그런 느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의 빛깔은. 그래서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상당히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 사랑 줄 때는 사실은 엄마 사랑이 아니고 그대는 아빠 사랑이 맞아. 장비가 거의 70, 80% 주고 있고, 그 약한 여자는 받기만 해요. 정신적인 활동만 해.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그걸 그냥 치유력으로 내보낼 뿐이지 어떤 그런 걸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장비가 그런 모성애를 쓸 때도 약간 부드럽게 쓸 때 이제 모성애처럼 나가고, 대부분 이제 그게 재미있는 캐릭터로, 왈가당이나 이런 거로, 허당 캐릭터. 그리고 실질적인 또 현실의 능력은 세요. 물리적인 일들은 이제 걔가 좀 담당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기의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 그 여자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약자가 가장 강한 존재라는 거. 우주에서 제일 강한 게 그 애기라는 거. 여러분, 애기는 다 뭐 하려고 하지. 그리고 애기한테 해코지하면 난리 나지. 동물한테 해코지해도. 그러니까 약자가, 제일 약한 약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강자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살았을 때 이제까지 고통받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강자 캐릭터도 훨씬 매력이 있고 카리스마를 갖게 돼. 장비가 카리스마를 못 갖는 건, 사랑을 쥐뿔 먹어야지. 사랑을 장비 얘도 이 아기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어. 근데 얘가 하나도 못 봤는데 이게 허당 공중에 떠있는 캐릭터야. 이게 딱 내려오질 않고. 그래서 얘가 사랑을 먹어야 이 강함의 캐릭터도 빛을 발하고, 요 약함의 캐릭터. 해라 엄마한테도 두 가지예요. 해라 엄마를 지킨다고 지켜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사실은 해라 엄마의 딸보다는 아들 같은 그런 존재. 또 여자 마스터를 딸같이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야기는 딸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아들 비슷하게 느껴지고, 좀 그 든든한 아들 같은,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아. 애기로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써서, 그 애기로 사랑받은 거를 써서 그런 캐릭터로 살게 돼요. 아, 그래서 빛깔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은 그대가 아주 치유를 의미하는 흰색이 맞아요. 흰색, 이게 치유를 의미하는 요 색이랑 아주 귀여운 색깔, 알록달록 알록달록 이런 귀여운 색깔이 어울려요. 이런 색깔도 어울려요. 특이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음영이 있는, 음영이나 알록달록한 색깔, 이건 크리스탈이 어울려요. 자, 헤럼한테 영혼의 빛깔을 받았는데, 본인 생각했던 거 같나요? 네.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본인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그 캐릭터 장비 요즘 인지하고 네, 허당이었다는 거 그게 이제 확인받아서 그래도 그게 되게 미워했었거든요. 왜 미워해? 귀여운 애인데 걔가 있으면 코믹 캐릭터라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진짜로 웃기고 고집을 부릴 때 이제 처맞으면서 아프지. 그거랑 이제 약한 여자는 정말 보기 싫었는데 인정하고 사랑 많이 받고 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한 여자를 인정 안 하는 자체가 이미 집착하고 있는 거야 걔한테. 차를 인정해버리면 집착은 떨어지지, 그치? 네. 떨어지고 쓰면 되는데 그거를 막 그게 뭐 다 눈에 나와 있는데 뭘 그 들킬까봐 두려웠어 우리기. 뭐 그게 귀여운 애긴데 조용한 침력이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장난기가 있고 아주 매력 있는 캐릭터가 돼요. 헤라엄마한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어느 부분은 이렇게 딱 발달이 있어. 그 여자를 너무 버려서 아픈 여자는 예지력이 있어요. 어느 딱 알거든. 촉으로 알고 치유력도 나올 것이고 치유도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의 위기 상황에서는 또 대차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좀 많이 도울 거야 우리 여기가. 도와드릴게. 그래 어디 보자. 그 아기한테 얘기할 거야. 아가 약해도 괜찮아. 약한 여자로 약한 아기로 사랑 많이 받아. 네가 얼마나 멋있는 아기. 그렇게 되면 네가 치유력이 나올 거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나올 거야. 아가 괜찮아. 아무도 수치 주지 않는단다. 네가 그냥 인정 받아 우리. 네. 참느라고 있었다. 아가야 한참도 괜찮아. 한참도 괜찮아. 장비도 하고 아기도 하고 여자도 하고 살아. 엄마가 허락할게. 그동안 참느라고 있었다. 아직 쓰지 말고 다 받아. 뭐야 우리.